쉬셨나요? 이제 3교시 수업입니다. 3교시 수업. 우리가 무엇을 배워볼까요? 네, 3교시에서는 신체 동작 교육에 대한 중요성,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효율적인 동작 교육을 할 수 있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첫째. 영유아의 일상의 움직임 경험과 일치하며, 네, 호기심과 도전의식 및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체 표현을 지도한다. 네, 아이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신체에서 소리가 난대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잘 들어봐요, 들어봐. 깔깔깔 어떻게 웃나? 깔깔깔 웃는 소리. 오, 배고플 때 나는 소리? 배고파. 꼬룩꼬룩꼬룩.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소재를 재밌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뭐 씨앗이란 노래, 땅 속에 꼭꼭 숨어 잠들던 씨앗이 이제 봄이 되니까 자 이제 싹이 틀려고 해. 우와, 물을 줬더니 싹이 트네. 어떻게? 새싹이 어떻게 날까? 이렇게 나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아이들이 그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신체 표현은 금한다. 자, 예를 들어서 3세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 아이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뭐 이런 힙합 뭐 이런 표현들 애들이 힘들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두 발 뛰기를 해더라도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깡총뛰기가 될까요? 그 연령이? 연령에 맞는 움직임 표현. 무리하지 않는. 뭐 이런 웨이브 뭐 이런 게 될까요? 아니죠. 아이들한테 맞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려해야 되죠.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해서.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셋째.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반복적인 어구를 사용한 노랫말 등을 포함한 노래나 리드미컬한 음악에 맞춰 신체 표현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쑥쑥, 매일매일 싹이 나요 쑥쑥, 쑥익쑥 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뭐가? 싹을 표현한 거예요. 싹을 어떻게? 쑥쑥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어구를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흰 나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 깡총 깡총 뛰면서 깡총 깡총. 자연스럽게 신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복적인 어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넷째, 같이 읽어볼게요. 넷째,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영유아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즐겁고도 호기심과 상상력을 막 키워줄 수 있는 신체들. 네, 아이들에게요 상상력을 자꾸 줄 수 있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호기심을 가지면서 재밌게 표현하는 거. 네, 이 작품은 제가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해보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나눠보고 하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과 어떤 것이 아이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음악적 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런 곡들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다섯째 같이 읽어볼게요. 다섯째, 영유아로 하여금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거나 유쾌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 내용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그랗게 돌면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라든지, 우리 오프닝에 했던 싱글싱글싱글싱글 방글방글방글방글 우리 모두 서봐요 하라든지, 친구랑 같이 옆 친구랑 박수를 치면서 서로 친구들과 사회성을 만들어가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여섯째, 같이 읽어볼게요. 여섯째, 영유아가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탐색하고 또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쁜 내용을 어디 있을까요? 눈, 코, 입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와 율동으로 우리 함께 표현해보고 성가날고 찡그리날고 쉬어요. 화나날고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짜증나날고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노래들을 이제 같이 배웠잖아요. 그건 어떤 소재이죠? 아이들의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탐색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잘 들어봐요. 와! 내 손에서 이런 짝짝짝 소리가 나네? 내 입에서 하하 웃는 소리가 나네? 우와,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밥을 많이 먹었더니 엉덩이에서 뿡뿡 방귀 소리가 나네? 이런 재미있는. 그래서 신체를 긍정적으로 탐색하는 것, 그리고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같이 읽을까요? 일곱째,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사회성을 함양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며 문화를 공유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 이제 전통 교육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전래 동요나 또 이제 국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한 노래나 이런 국악 외에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제 음악을 들려주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게 하는 거. 내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선정해 주시고 또 그런 표현들을 함께 아이들과 나누면 아이들이 조금 더 폭넓은 세계를 향하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네,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에 쌓 아이들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동요가 있어요. 자,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에 싹이 났네요. 마음에 싹 어떻게 났냐? 그쵸? 실질적으로 날까요? 마음에 싹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주죠. 그리고 상상력을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갑자기 얘들아 잠깐만 짜잔! 우와! 선생님 머리에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런 머리띠 하나만을 해도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가져요. 우와, 그 선생님 예쁘다! 막 이런 말도 해주고 선생님 예쁜 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해주고 아주 다양하게 아이들이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머리에도 이렇게 쏙 씌워주시면 아이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겠죠. 짜잔! 이렇게 선생님이 머리띠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주셨어요. 우와, 선생님 머리에 이렇게 싹이 났어요. 싹이 났어요. 싹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물을 줘야 돼요. 짜잔! 네, 이 소품 한번 보세요. 이 소품을 보시면 그냥 일반 물조리개예요. 이 물조리개에 아이디어를 짜서 어떻게 하면 물을 줄 수 있을까? 직접 애들한테 물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창의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약간 이게 물 같죠? 이렇게. 근데 아이들은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우와, 싹은 이렇게 물을 주면 자라난대요. 싹싹싹이 났어요. 싹이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쁜 꽃이 됐어요. 이런 것들. 씨앗이 자라서 새싹이 되고 새싹이 자라서 물을 받고 예쁜 햇볕을 우리에게 따뜻한 햇볕을 주면 바로 예쁜 꽃도 된대요. 뭐 이런 동요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적용해 가면서 함께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새싹이 나는데 우리 마음의 싹이 난다. 너무 어렵나요?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을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어떤 상상력? 와, 우리 마음에 싹이 나는구나. 어떤 싹이 날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내 마음의 싹이라는 동요에 맞춰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직접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같이 수업을 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이제 선생님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의 동요율동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싹이라는 동요를 배우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대요. 그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해주는, 또 기쁨과 슬픔 여러 가지 정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는 동요, 바로 내 마음의 싹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두 친구와 함께 하려고 해요. 자, 도영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채희. 와, 이렇게 우리 도영이와 채희의 마음의 감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도요, 내 마음에 싹이나요? 자, 도영아, 우리 마음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특별히 감정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 친구는 감정이야. 우와, 내 마음에 싹이나요? 쑥쑥 싹이 나는데 어떤 싹이 났을까? 어? 기쁨의 싹. 기쁨의 싹이 났어요. 자, 기쁠 때 우리 도영이는 어떨 때 기뻐요? 언니들이랑 같이 놀 때요. 언니들이랑 같이 놀 때 언니들이 잘 놀아줘요? 잘 놀아주진 않는데. 그냥 언니들이랑 노는 게 가장 기뻐요? 우와, 자, 우리 채희는 어떨 때 기뻐요? 언니들이랑 미끄럼틀 때가 가장 기뻐요? 우와, 그러면 감정이의 두 번째 감정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어? 슬픈 표정이야. 슬픈 표정이야. 어떨 때 슬플까? 채희는 어떨 때 슬퍼요? 배고파. 배고플 때 슬퍼요. 우리 채희는 정말 잘 먹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슬프대요. 어? 우리 도영이는 어떨 때 슬퍼요? 엄마가 혼낼 때요. 엄마가 혼낼 때. 많이 혼나는구나. 네. 엄마가 자, 그러면 슬퍼요. 우와, 또 감정이에요, 또 감정. 하나, 둘, 셋. 화나서 하자. 화났어요? 화났어요? 와, 어떨 때 화가 나, 도영아? 몰라요. 몰라요? 그냥 화날 때는 없어요? 때 화가 날까? 언니가 안 놀아, 맨날 안 놀아주고. 언니가 안 놀아주고, 아, 너 혼자 놀아! 이렇게 안 놀아줄 때 화가 나요? 어? 또 채인은 어떨 때 화가 나요? 언니가 화나지. 언니가? 화나. 언니가 화날 때 채인도 화가 나요? 같이 화나는 거예요? 네. 네. 우와, 이번에 감정이의 감정은 어떤 건지 함께 볼까요? 와, 나는 지금 놀랐어. 오, 어떨 때 놀래요? 저는 언니들이 와 할 때 놀랐어요. 와, 또 어떨 때 놀라요? 우리 채인은? 언니가 무섭게 분장했을 때 놀래요? 우와, 그렇구나.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봤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감정이처럼 여러가지 감정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을 한번 들으면서 감정 표현 재밌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도영이하고 채희가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쑥쑥 할 때 기쁨에 싹 나면 기쁨을 재밌게 표현해보고, 슬플 때 또 슬픔을 마음껏 표현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노래 들으면서 우리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쑥쑥 해볼게요. 자, 그런데 싹 날 때 어떻게 할까?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우리 머리에도 싹이 났지. 자, 싹은 어떻게? 싹이 나게 해줄게. 싸자잔. 자, 싹 나는 거 한번 표현해볼까?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쌀까? 이렇게 싹이 난대. 자, 우리 도영이는 어떻게 싹 나? 쓱쓱. 와, 또 우리 채희는 어떻게 나요? 쓱 물 뿌려줄 때 싹 한번 이렇게 나보세요. 어떻게든 해보세요. 아, 그렇게 나요. 네, 내 마음의 싹 동요 한번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표현 해볼까요? 자,
내 마음의 스타 음악큐. 네, 이런 놀이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교구가 있습니다.
친구와 짜잔! 이 친구 어때요? 어떤 감정일까? 놀란 표정! 놀란 표정이에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놀란 표정. 얘는 사랑하는 표정. 어머! 오늘 제이는 사랑이 많구나. 사랑하는 표정. 또! 맞아요. 이 친구는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울까요? 무서워서요. 네, 이렇게 재미있는 감정들을 이런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이건 또 재밌게 놀이도 할 수 있어요. 어, 지금 도영이 알았구나. 자, 여기 놓으세요. 여기 놓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쑥 할 때만 울리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네. 자, 준비. 자, 음악과 함께 같이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쑥쑥 놀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싹이 나요. 쑥!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감정놀이 해볼게요. 자, 내 마음에 싹이 나요. 쑥! 쑥!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정말 여러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있게 놀이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예쁜 정서를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도영이 채이 이거 가지고 감정인 친구들 서로 어떤 감정인지 그냥 놀이해보세요. 놀아보세요. 친구야, 나야나. 내 남자 티니야.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영상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품들도 등장했죠. 그런 다양한 소품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끌어주고, 또 그런 소품들은 다양한 우리 아이들의 놀이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얼굴판 보셨죠? 이건 이제 예쁘게 부직포로 만든 얼굴판인데요. 이렇게 웃는 표정, 그리고 또 이렇게 슬픈 표정, 이렇게 화난 표정, 또 이렇게 겁이 난 표정을 이렇게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만든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냥 선생님이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소품이 아이들에게는 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얘는 감정이에요. 감정의 얼굴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맞춰봤죠. 뭐라고 하면, 와, 감정이가 슬퍼요 라고 표현했어요. 감정이가 지금 겁이 났대요 라고 표현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아이들의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싹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갖게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싹 머리띠를 씌우고 분무기 뿌려줬을 때, 또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이렇게 물 분무기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아이들이 최대한 재밌게 싹을 표현해보는 것, 또 아이들의 감정을 재밌게 표현해보는 것,
이런 놀이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감정공, 아이들의 감정 마음껏 표현해봤잖아요. 그런 감정공의 신체 표현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내 마음의 싹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 움직임 지도의 방법 좀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첫째, 교사는 신체 움직임을 지도하는 경우 유아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음악적 요소들에 쉽게 반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최대한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예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이만큼 표현하면 이만큼 표현하고, 선생님이 이만큼 표현하면 아이들은 이만큼 표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교사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을 충분히 살려 적당한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적극적으로 신체 움직임을 지도해야 된다. 아까 제 표정 보셨죠? 정말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화난 얼굴은 진짜 화난 것처럼 하고, 짜증난 얼굴은 진짜 짜증난 얼굴처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의 멋진 감정 표현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셋째 읽어볼게요. 교사가 직접 신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 배경음악을 충분히 익혀 음악의 흐름과 변화를 민감히 감지하고 느끼며 멜로디 라인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도록 신체 움직임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 선생님이 그 음악을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그 음악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음악을 흘려서 들려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음악을 설명해 주신다거나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그 음악에 대해서 많이 잘 파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넷째 같이 읽을게요. 신체 움직임 활동을 위하여 녹음된 음악곡을 활용할 경우 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크기를 잘 조절한다. 소리가 크면요, 선생님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져요. 적절한 소리를 맞춰서 아이들에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도록 소리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읽을게요. 영유아의 호기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신체 움직임을 하되 다양한 악기와 소품을 활용해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네, 좀 전에 저와 함께 했죠.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떤 이런 소품이 하나 있거나, 또 그냥 하는 것보다 어떠한 이런 교구가 있거나, 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해본다거나, 또 아이들이 이런 얼굴판 교구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활동, 또 우리 이런 놀이도 해봤죠. 이런 놀이, 짠! 네, 이런 놀이를 통해서 하면 아이들이 보다 많은 다양한 악기 소품을 활용하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째, 미리 짜여진 구조화된 율동을 따라하도록 하는 신체 움직임보다는 중간중간 영유아의 창조적인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적인 어구와 노랫말이 있는 곡을 선정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한 얼굴을 표현하는데 환한 얼굴 친구들이 좋아할까? 그러면 환한 얼굴은 똑같이 이렇게 해 라기보다는 환한 얼굴 한번 표현해봐 라는 거. 내 마음이 싹이 나, 내 마음이 싹이 나요 쑥쑥 했는데 내 마음의 싹을 아이들한테 그냥 이렇게 표현해 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봐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섯 번째까지 함께 신체 움직임의 지도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 우리 선생님들 수업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는데요. 매 수업을 마칠 때 최저로 마쳤거든요. 해피 플러스 송이라는 곡이에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소리 질러 우리가 더 응원할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꿈은 항상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해피 플러스. 어두운 밤이 환하게 아침 되듯이 햇살 가득 행복 찾아오듯이 꿈이 있어 우리는 웃을 수 있죠. 걱정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해피 플러스. 이렇게 좋은 노랫말의 동요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체조할 수 있는 동요로 우리 수업을 항상 마무리했었는데 지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모두 다 잘해서 일어나서 마지막 체조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